예, 호의를 받으셔서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역시 이름표가 붙어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천우민역의 우상투혼 최진경! 네,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부산청에서 올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 시청률의 요정! 이혁신성로! 네, 신성로씨 시청률의 요정에서 시청률의 황제로 거듭납니다. 네, 아주 이펙트 목소리에 나왔습니다. 예, 예, 올라와주시고요. 오금모 역의 윤다훈. 영원한 무대의 피터팬 윤다훈 씨. 네, 올라와서 제가 있는 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진공주 역의 이희진. 자, 이제 뒤쪽으로, 네, 제가 있는 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그래요. 단아한 카리스마 서강희역의 윤소희. 자, 스위스로 올라와서 제가 있는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월한 기록지 오헬로역의 스테파니리. 아, 스테파니리. 네,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저희 황후의 품격에만 있는 깜짝, 네, 퍼포먼스였습니다. 신호대로 이제 양옆에서 해주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네, 저희 진행이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경호대장 역할을 우리 하도광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SBS가 자랑하는 개별 포토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흥의 여신이죠. 장나라 씨, 네,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네, 아주 멋진 호의를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 오랜만에 또 SBS 오셨으니까 한번 저쪽부터 한번 손을 밝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이야, 짠, 어우, 헬스까지 멋지게. 네, 가운데 보시고요. 우리 뮤지컬 배웠다가 이제 황후가 되셨는데, 그, 이제 그 심정을, 그 감격을 표현을 한번, 포즈를 한번 보여주시죠. 황후된, 감격된 포즈. 자, 감명 잡으시고, 하나, 둘, 셋. 아, 네, 나에게 오라. 아주 멋지게.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우리 경호원들과 같이 활약을 펼칩니다. 아주 멋진 황실 경호원이죠. 나왕신역의 최진혁 씨 모시겠습니다. 네, 상속적 때 뵙고 오랜만인데요. 일단, 네, 오랜만에 뵙으니까 저희 저택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죠. 네, 가운데도. 네, 제가 있는 쪽에서 한번, 네, 손을 흔들어 주시고. 예, 멋있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고요. 이제 경원으로 변신을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아주 멋있습니다. 그냥 포즈 하나만으로 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네, 최진혁 씨입니다. 네, 따라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또 다른 포즈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미니 시리즈 1위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리턴이었습니다. 그 리턴의 아크엔저스의 주역이었고요. 이번엔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형역의 신성록 씨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아주 품격 있는 포즈로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좌측부터 품격 있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고. 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가운데도.
지금 오랫동안도 보여주시고, 뭐, 재벌이면 재벌 이제 황제까지, 네, 금수 역할은 도마트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고, 우리 황제만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딱 하나, 임팩트 있는 포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같이 손을 얹고, 네, 국민을 위한 마음, 네, 드라마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도 남다른, 네, 코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준비되셨죠? 네, 한 번 더 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중 황제전의 비서팀장 민유래역의 이엘리아씨 사뿐사뿐, 네, 분홍색 드레스로 나오셨습니다. 저쪽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죠. 짧게. 네,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극 중에서 매력적이고, 엘리아스도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데, 매력적인 포즈를 한번 저희가, 네, 미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을 보시고. 깜찍하게. 아우, 꽃밭은 나왔습니다. 이야. 자, 남신 바움치겠다는 굳은 의지. 좋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또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써니 치킨 호프츠 차장이고요. 후에 부원군이 됩니다. 오금모 역의 윤다은 씨 모시겠습니다. 오, 네, 이야. 그래요. 이게 바로 부원군의, 부원군의 걸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좌측부터 한번 손을 갈게.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네, 잘하셨습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고요. 가운데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환영 인사를 한번, 오금모만의 캐릭터로 인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아, 이 사람이 안 시키기로 해놓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럼 다시 한 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중 대한제국 공주고요. 그리고 극중에서 황궁 복합 쇼핑몰 있습니다. 그쪽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서진공주, 네, 이진 씨 나와주시죠. 그리고 우리 한대로 하시는데요. 네, 야, 극중에서 해서 자유분방 하느라고요. 대성도 강한데, 특히 잘 아시겠지만, 원조 여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크러시까지 이제 장착을 했는데요. 자, 제가 한번 보시면서 걸크러시 딱히 한번 손을 살짝 한번, 네, 짧게. 욕도, 네. 잘하셨습니다. 예, 짧지만 아주 굵은 포즈 오셨습니다. 자, 다음 또 오시겠습니다. 극중의 서진공주의 유머고요. 미세리한 서강이 역할을 연기하죠. 윤서 씨. 네, 우리 드라마에서 꼭 지켜보셔야 되는 연기인데요. 네, 저쪽부터 한번. 네, 자측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바로 이 복장이, 네, 극중 우리 강의 역할 같은 윤소희 씨가 입고 나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스테리한 역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미스테리한 역할을 포즈를 한번. 네, 미팅 포즈를 한번. 하나, 둘, 셋, 앞을 보시고 보여주세요. 아, 네, 미스테리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그래요. 아, 이분은 황궁 복합 쇼핑몰의 실장으로 나옵니다. 더구나 써니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아, 이름이 좋습니다. 헬로. 오헬레 역할의 스테파니 리씨. 일단 서주시고요. 나오신 것부터. 자, 스테파니 리씨의 스텝을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기다리신 만큼.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쭉 한번 그리고 턴 한번 턴. 오, 좋아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좌측부터 한번 손을 살짝 흔들어 주시고요.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자, 극중 이름이 이제 헬로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네, 예쁘게 한번 가운데 보시고 펴주실 수 있죠? 아우, 네, 굉장히 깜찍하고 발랄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무너뜨리는 지역이 됩니다. 자, 일단 팔짱을 살짝 한번 껴주시고요. 팔짱을 살짝 껴주시고, 네. 괜찮습니다. 그 포즈 괜찮습니다. 네, 팔짱 괜찮고 올려주시고요. 기선 좌측부터, 좌측부터 밝게. 네, 밝게 한번 손을 한번, 네.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로 내 오른쪽에다 밟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두 분 보시면서 자, 황실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중책을 이제 맡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빛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눈빛을 보여주는데 시선은 밝은 눈빛으로 너무 어렵나요? 네, 자, 밝게 하나, 둘, 셋 앞에 강렬하고 밝게 네, 엄지손가락까지 자, 진혁씨도 그러면 저기 엄지손가락 한 번만 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네, 깜찍하게 감사합니다. 자, 장나라 씨 그대로 계시고요. 신성록 씨 나와주시죠. 아, 이번에도 황제답게 아주 기품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성록 씨. 역시 팔짱을 살짝 끼시고요. 네, 뭐 자연스럽죠? 네, 저쪽부터 한번 내 손을 살짝 또 들고서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가운데도 가주시고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부부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트를. 아, 좀 작은 하트로. 네, 작은 하트로. 네, 작은 하트로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대로 계시고. 자, 이엘리아 씨, 최진혁 씨 같이 나와주시죠. 자, 우리 주인공 4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요. 일단 시선은 또 좌측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죠. 여러분 다 같이 이분에 적응하셔야 되니까 흔들어 주시고 네, 가운데도 보시고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을 받으시고요. 오른쪽을 받으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요. 가운데를 보시고 우리의 황후의 품격인데 지금은 우리 포트타임의 컨셉은 포즈의 품격이니까 각자의 포즈를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기에 어떠세요? 딱 보시면 우리의 연기자분들 각 한번 네, 선만 따보시면 최장신이가 됩니다. 최장신이 아마 시청률도 우리가 최장신이 되지 않을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을 보시고 장나라씨 신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강렬한 네, 눈빛을 가운데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아, 정말 뭐 귀에 있는 우리 현수막처럼 품격 있는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장나라 씨하고 이엘리아 씨만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저희가 또 퍼포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인지는 네, 바로 그러면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의 브로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을 맞대서 해주시죠. 네, 일단 그러면, 네, 좌측부터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가운데로 봐주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아, 총을 겨누나요? 이야, 총이 깜찍합니다. 네. 그리고 등을 이제 맞대서 해주시겠습니까? 등을 서로 맞대서 해주시죠. 등을 맞대고, 경쟁하는 관계로 앞을 봐주시죠. 아,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요. 자, 윤다은 씨가 급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가위바위보 머리를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하나, 둘, 가위바위보. 오, 네, 두 분 다 주먹을 내렸습니다. 네, 화이팅하는 포즈죠. 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신성록 씨는 다시 나와주시고요. 자, 이엘리아 씨, 이희진 씨, 윤서 씨 모시겠습니다. 황실 4인방입니다. 아, 그죠? 네. 네. 아, 오늘 제 행복한 남자를 뽑으라면 그래요. 자, 신성욱 씨. 좌우로 보이시죠? 예. 네. 뒤에서 장나라 씨가 살짝, 네. 아, 좀 질투하는 표정을 보이고 계신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껏,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역시, 네 분. 다 그럼 팔짱 다 한번 껴주시죠. 네, 자, 네. 황실 4인방. 네, 껴주시고. 일단 앞을 보시고,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주세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 이제 다시 자리를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윤다운 씨, 장나라 씨, 스테파니 리 씨 모시겠습니다. 이분들은 가족입니다.
그쯤의 가족입니다. 네, 오늘 또 한 분의 네, 행복한 분. 오선희 씨는 아직. 네, 오선희 씨는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요. 네, 가운데 있어요. 자, 역시 좌측을 한번 네, 시선을 봐주시고,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세 분은 또 가족이니까 다 같이 장난할 시간 한번 팔짱을 껴주시죠. 밝은 가족으로. 가족, 네, 그렇죠. 그리고 앞을 보시고, 네, 역시 양옆에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가운데 한번 서주시고요. 네, 내려오시기 전에. 자, 그러면 가운데 서주셨죠? 서주시고, 잠깐, 네, 여기서 이제 차렷해 주시고, 일단 오신 분들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일단 다시 오실 테니까요. 네, 촬영, 네,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대 아래 내려오는 동안 저희 한숨 한번 좀, 네, 내리겠습니다.